나는 이런 레드헤드 색이고. 세상에 이런 색 물고기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루어의 색깔, 색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낚이는 색 있다는 이야기 뭐 항상 들어오시고 있죠. 또 어느 포인트, 어느 장소에 이 지역에 가면 이 색상이 잘 먹힌다. 그런 거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일단 색깔 얘기니까요. 물고기가 색을 구분을 하나하나 알아봐야겠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맞는 말입니다. 물고기도 색을 구분을 해요. 다만 인간이 보는 것처럼 물고기도 물속에서 색깔을 구분을 하느냐, 그거는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모른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이 공기 중에서 색깔을 구분을 하는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이제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빛의 이 광선의 투과가 공기 중과 물속이 좀 많이 다르죠. 물속에서는 그 광선이 그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가장 적은 파장, 물속에서 그게 500나노미터라고 그래요. 500나노미터라고 그러면은 녹색이 조금 들어간 청색, 그러니까 청색광입니다. 자, 생물학적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인간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 이 빛을 구분을 하는 이 시각 세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원추 세포하고 간상 세포라는 거 있다고 합니다. 원추 세포가 색을 구분을 하는 그런 세포고, 간상 세포는 빛의 명암, 밝고 어두움을 구분을 하는 세포라고 그래요. 인간의 경우에 원추 세포 1에 대해서 간상 세포가 20배 정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도 색을 구분하는 것보다 20배 정도 예민하게 빛의 어둡고 밝은 거를 구분을 한다. 일단 명암이 우선이다. 근데 물고기는 원추세포 1에 대해서 간상세포가 100배나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예민하게 명암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밝고 어두운 거를 훨씬 더 예민하게 구분을 한다. 색보다는. 물고기가 이렇게 밝고 어두운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렇다면은 우리 루어를 이렇게 색깔을 선택을 할 때도 색깔보다는 실은 명암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루어의 색을 결정하는 요소는 역시 이제 컬러보다는 명암입니다. 이 과학적인 실험을 일본서 했대요. 특히 그 미끼 회사인 그 마루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성동 채비를 만들어서 거기서 각종 떡밥을 색깔별로 쫙 달아가지고 얼만큼 감성돔의 입질이 좋은가 그거를 아마 실험을 했었나 봐요. 이 결과는 색상 차이는 거의 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명암 차에는 의미가 있더라. 가장 명도가 높은 미끼, 가장 밝은 먹이의 입질 빈도가 높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일러스트 보시면요. 스푼 루어 몇 가지 색상을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파랑, 빨강, 노랑, 검정 네 가지인데 이거를 흑백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명암차가 확실하죠? 혹시 이제 빨간 그 루색 루어를 사용을 하다가 입질이 없어, 저 컬러 체인지를 해야지 하고 파란색으로 바꿨다 쳤을 때 사람 눈에는 빨간과 파란은 거의 보색이니까 엄청나게 색상은 떨어져 있어요. 거의 반대되는 색깔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걸 흑백으로 보면 차이가 미미해요. 명도 차가 거의 없어요. 대신에 빨간색 루어를 노란색으로 바꾸면 인간의 눈에는 빨강하고 노랑 차이가 몇 도 차이가 안 나니까 비슷한 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명도 차이가 이렇게 확실하니까 빨간색 루어를 쓰다가 파란색 루어로 바꾸는 것보다 빨간색 루어를 쓰다가 노란색 루어로 바꾸면 물고기에게는 훨씬 큰 자극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수심하고 색깔 차이를 좀 생각해 볼게요. 아까 처음에 물속에서 광선이 투과 손실이 가장 적은, 에너지 손실이 가장 적은 게 녹색이 조금 섞인 청색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일본에서 그래서 진짜 물속에서 색깔이 어떻게 보이나를 실험을 했대요. 투명도가 8m 정도는 굉장히 맑은 호수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일단 각종 색상의 스푼을 딱 이렇게 늘어놓고 이거를 물속에 10m, 20m, 10m 단위로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촬영을 했대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m, 수심 20m까지는 그냥 다 잘 보여요. 그만큼 빛이 잘 들어온다는 소리겠죠. 근데 30m 되니까 일단 청색 계열, 파란색 계열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거의 이제 닿지 않는 40m에서는 역시 색깔은 의미가 없고 흰색, 노랑, 이렇게 명도가 높은 밝은 색만 흐릿하게 보여요. 살짝살짝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50m에서는 오로지 보이는 건 야광뿐이에요. 그러니까 야광이 칠해져 있다 그러지 않, 칠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수심 50m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가 정답입니다. 수심에 따라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니까요. 가장 먼저 안 보이게 되는 건 파란색 계열이다. 가장 먼저 안 보인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서 빛이 적으면 색상은 의미가 없다. 빛을 얼만큼 반사를 하느냐, 또 명도가 높으냐 차이가 의미가 있다. 그래야 살짝이나마 보인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데서 낚시를 하고 루어를 그 수심 바닥까지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색상을 고르시겠어요? 민물에서는 뭐 이렇게 20m, 30m까지 낚시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바다에서 지깅을 한다. 특히 제주도 마라도 근처 해상이라고 그러면 보통 낚시하는 수심이 80m, 90m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심은 암흑색일 거예요. 아주 투명도가 높은 해역이라 그래도 그 정도 깊이는 하나도 보이지 않겠죠. 이따라도 미약하나마 살짝 빛에 어느 정도 살짝 반사되는 정도? 희미하게? 색상은 당연히 의미가 없고요. 그 미약한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짝이 이렇게 반사판 프리즘 테이프가 전체적으로 발라져 있거나 그런 지그, 예전에 마라도에서 어부들도 사용했다고 그러는 그 지그, GL공방에 전체를 프리즘 테이프를 붙여주시오 이런 주문이 있었던 이유가 이걸 거예요. 아니라면 완전 야광 이런 지그라든가 그런 거 이외에는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부시리 방어가 지그를 눈으로만 보고 먹는 건 아니에요. 지그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수중 파동, 떨 때 그 파동으로 감지를 하고 입지를 하는 겁니다. 루어의 색을 좀 생각해 볼게요. 뭐 물론 이렇게 실제랑 비슷한 색깔 루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어 낚시의 뭐 기본색 그러면은 이런 레드헤드 색이고 금색에 빨간 점 있고 뭐 이렇게 형광 녹색이라든가 세상에 이런 색 물고기는 없잖아요. 광어에서 자주 쓰는 핑크색 웜, 물속에 이런 핑크색 물고기는 없죠. 그런데 이런 루어들이 유용한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런 색 루어 흔한데 이런 실제로 세상에 이런 색깔 물고기 없잖아요. 농어용 흔한 레드헤드, 뭐 농어용만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만능으로 사용을 하죠. 몸은 하얗고 머리가 빨간 물고기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색상이 유효하다는 거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입질이 안 좋을 때 내추럴 칼라를 사용을 하고 활성이
높을 때는 이 자극적인 화려한 색상을 사용한다 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반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물고기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시선 차이가 커요. 뭐 이런 루어를 예를 들자 그러면 얘가 이건 타버터로 펜슬입니다. 물에 떠 있으면 사람의 시선에는 등이 제일 먼저 보이겠죠. 진한 파란색. 그 다음에 얘가 물속에서 움직일 때는 뭐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인간 눈에는 등이 맨 먼저 보이고 그 다음 옆구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배가 보이겠죠.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역시 등일 거예요. 물고기는 반대죠. 아래에서 보니까 맨 먼저 배가 보이고 제일 많이 보이고 배가 그 다음에 옆구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등이 잠깐 보일 거예요. 이 콘트라스트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겸멸 효과가 있으니까 눈에 띄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 대낮에 사용한다. 환한 대낮에 이렇게 이런 타버터를 사용을 한다. 또는 뭐 이 타버터가 아니더라도 물속으로 어느 정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서페이스를 사용한다. 물고기는 아래에서 위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페이스로 그렇게. 여러분이 물속에서 하얀 하늘에 루어가 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배 색깔, 옆구리 색깔, 등 색깔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실루엣, 시커먼 그림자 실루엣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 밖에도 태양이 뜨고 질 때는 이런 색깔이 유효해요. 해가 옆으로 사선으로 오면 노란색이 잘 보입니다. 오렌지색, 노란색이 잘 보여요. 눈에 잘 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노란색인 루어가 많아요. 이렇게. 아침, 저녁, 해 뜨고 질 때 사용하라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오키나와 같은 데 가서 이 얕은 이 리프 안에서 조그만 루어를 사용을 해서 트로피칼 피쉬를 낚는다 그러면 90% 이상 금색 씁니다. 워낙 반짝반짝 하는 게 세이기 때문에. 흐린 물에도 금색 쓰죠. 금색이 제일 그렇게 반사가 세서 빛이 좀 물이 흐려도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흙탕물이라서 금색 반사광도 들지 않을 때는 새카만 색 루어를 써요. 뭐 국내에는 아닙니다만은 호주 이런 데서 바라만디 낚시를 하는데 흙탕물에서 낚시를 해요. 금색을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근데 금색도 안 보일 정도로 너무 흙탕물이 될 경우에는 그 금색 루어 몸통에 검정색 매직으로 새까맣게 칠을 하면 또 입질이 와요. 까마니까 보여요. 실루엣 정도,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거겠죠. 이렇게 먹이랑 똑같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더 눈에 보이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처방전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국내에서도 그렇죠. 쏘가리 낚시를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 우리 동네는 모터오일 칼라 글러브 웜이 제일 잘 먹어. 어디를 가면 오렌지색, 빨간색 웜이 제일 잘 먹어. 이렇게 인기인 게 있어요. 또 예전에 안동호에 카약 낚시를 몇 번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현지에서 권해준 그 웜이 보라색, 진보라색 웜이었어요. 펄이 조금 들어가 있는 진보라색 웜. 세상에 그런 먹이는 없잖아요. 아마도 그 현지, 그 상황, 그 시기의 물 색깔 이런 걸 다 공통적으로 했을 때 그 루어가 가장 눈에 잘 띄기 때문이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루어 로테이션이란 말 있죠. 특히 예를 들자면 그 겨울철에 그 관리 낚시터에 무지개 송어 낚시하는 마이크로스푼 사용을 합니다. 특정한 색깔의 루어에만 낚이다가 어느 순간 안 낚여요. 또 그래서 루어 색깔을 교체하면 교체 직후에 입질이 딱 오는 경우 이런 거 실제로 경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방법이 이제 생겼죠. 한 가지 생 루어에 열심히 잘 낚였습니다. 이거는 그게 가장 큰 자극을 그 무지개 송어한테 줬기 때문일 거예요. 입질 반사적으로 입을 사용하게. 그러다가 너무 반복이 되니까
그 색이 학습이 몸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냥 일반 무슨 나무나 뭐 장애물하고 똑같게 자극을 줄 수 없는, 그냥 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더라도 무지개 송아에 자극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색을 확 바꾸면 다시 무지개 송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반사적으로 입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꼭 시각으로만 자극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다 시각, 또 뭐 소리, 후각, 파동 이런 거 다 작용을 해요. 그런데 물고기는요, 자기 몸에 들어오는 그 자극을 시각이든 후각이든 청각이든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나한테 좋다, 나쁘다, 먹을 거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인간입니다. 물고기는 생각을 못합니다. 대뇌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판단이라는 게 없어요. 물고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못합니다. 오로지 자극에 대한 반사적 반응밖에 없어요. 수용된 자극을 판단 과정은 없이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걸 뿐이에요. 갑자기 낚시하다가 입질이 뚝 끊겼습니다. 물고기가 프레셔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생미끼를 사용하는 낚시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렁이를 한 마리 더 키우면 훨씬 푸짐하게 해가지고 더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해서 더 냄새가 잘 나게, 더 눈에 잘 띄게 해서 다시 던져넣죠. 루어는 어떡하세요? 입질이 안 와. 작은 루어 달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해야죠. 더 자극을 주면서 반사적으로 입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루어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루어 낚시인들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로지 물고기가 시각에 의존해서 루어를 물거나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후각, 말씀드린 대로 후각, 냄새, 소리, 진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색은, 시각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아, 왜 이렇게 됐지? 왜 낚였지? 왜 안 낚였지? 아, 이유 따지지 마시고 오늘 이 포인트에서 가장 잘 낚이는 루어, 그거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